자, 여러분, 이번 시간엔 683쪽입니다. 실전 독해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 교재가 이제 마무리되는 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41번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사실 처음에 제시된 선도문, 제시된 문장을 잘 보고 거기에 어떤 궁금한 정보가 바로 이어지는 글이 가장 자연스럽고 논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시된 문장에서 궁금한 부분을 잡고 A, B, C, D의 나열을 하셔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그러나 그렇지만 이것, 그것 또한 이런 식의 또는 시제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또는 찬성과 반대 이런 것들을 서로 언어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문장을 잘 찾아서 바로 순서 배열을 하셔야 됩니다. The majority of spider species are completely solitary creatures. 다수의 거미종들은 완전히 고독한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그 창가에 모기나 나방들을 먹기 위해서 걸쳐있는 거미들 보시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꾸준히 모기를 찾아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죠? They eat by themselves. 그들은 by themselves. 그들 스스로 혼자서 단독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webs, 거미줄을 create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lay eggs before abandoning their offspring. 그들의 자손을 포기하기 전 알을 낳습니다. 어떠한 돌봄도 주지 않고 자손을 그냥 버리기 전에 꾸준히 알을 낳는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종족이 또 나름대로 보존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저 계속해서 알은 낳는데 보호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저 새끼하고도 같이 안 산다는 솔리터리 크리처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자, 그러면 A, B, C 중에서 A, generations of spiders live and work together. 수세대의 거미들이 함께 살고 함께 일한다. 방금 전에 제시된 문장에서 고독한 존재라고 했는데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함께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번 버리고 B번. 그렇지만 in rainforest some spiders, 그렇지만 열대 강우림 속에서 일부의 거미들은 reside in colonies of up to 1500 individuals. 1500마리가량까지는 개체가 군락을 지어서 거주하기도 한다. A번보다는 B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BA로 되어 있는 거 아니고 AB로 되어 있는 건 다 버려야 돼요. 1번 버리고 3번 버리고. 그러면 2번과 4번 중에 자 그러면 C번 그 이유는 for collaboration 협동을 위한 이유는 among this usual social group 이 특별한 사교적 사회적 협력 그룹의 안에서 협동의 이유는 is that in rainforest webs often get destroyed by rainwater movements of large creatures 바로 열대 강우림 속에서 거미줄들이 종종 비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커다란 생명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파괴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도 생존의 문제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해 또 협동하죠. 그러니까 고독한 존재이긴 하지만 때때로 그렇게 함께 군락을 지어서 산다는 것이 먼저고 자, 다 자란 거, 다 큰 성인 거미들은 어린 새끼를 돌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 자신의 새끼와 다른 어떤 거미의 새끼를 구별하지 않고 잘 돌봐준대요. 특이하죠? 자, 그러면서 수세대의 거미들이 함께 살고 거대한 커뮤널 웹, 공동의 거미줄을 형성해 살기도 하는데 그러한 지속적인 수리를 하면서 그죠? 아주 긴 줄의 둥지가 여러 해 동안 유지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콜라보레이션의 이유가 설명되겠죠. 그래서 제시문 문장의 B, A, C 2번이 정답입니다. 42번이죠.
그레이핑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역시 마지막 문장입니다. Coconuts are said to be used in India to catch monkeys. 코코넛은 사용되어진다고들 합니다. 인도에서는 원숭이를 잡는데. People take a coconut and make a little hole just big enough for a monkey to put its paw through 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은 코코넛을 가져다가 작은 구멍을 만듭니다. 원숭이가 그 발을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도록. And inside the coconut, 그리고 코코넛 안쪽에는 which is nailed to a tree. 자, 코코넛은 나무의 못으로 박혀져 있는데 they put something sweet. 그들은 어떤 달콤한 것을 넣어둡니다. So the monkey smells something nice inside. 그래서 원숭이가 그 안쪽에 멋진 어떤 냄새를 맡게 되고 put his hand in, 자신의 손을 집어넣습니다. He catches hold of the sweet inside. 그는 안쪽에 있는 달콤한 것을 꽉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he has a fist, 주먹을 쥐곤 합니다. 하지만 the hole is too small. 그 구멍은 너무나 작아서 그 주먹이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When the hunters come back, 사냥꾼이 돌아왔을 때 원숭이는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물론 all the monkey has to do, 모든 원숭이가 해야 하는 일은 is let go, 그저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Nobody is holding the monkey except. 자, 어떠한 것도 원숭이를 잡지는 않습니다. 뭐뭇을 제외하고, 단 뭐뭇을 제외하고는 원숭이를 잡고 있는 건 없습니다. 결국 1번에 바로 out of affection, 즉 애정으로 인한 독단적인 선택, 2번 탐욕스러운 마음을 그저 원숭이에 움켜쥐고 있는 탐욕스러운 마음, 2번이 정답이죠. 빨리 자기의 손을 놓으면 사냥꾼이 돌아와서도 도망갈 수 있는데 그 안에 달콤한 것을 먹기 위해서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면 코코넛은 못으로 그죠? 고정되어 있으니 도망갈 수 없겠죠. 43번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We are what we eat.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것은 곧 우리가 된다. 즉 우리는 먹는 대로 된다. The diet of the animals we eat. 우리가 먹는 동물의 식단은 has a connection with nutritional quality of our food itself. 우리 음식 자체의 영양학적 그러한 품질과 관련되어 연관성을 가진다. 당연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래서 뭐 요즘에 무슨 뭐 한약재 먹인 뭐 닭이다, 한약재 먹인 오리다, 뭐 돼지다 이런 건 뭐예요? 그런 걸 먹인 동물을 먹는 우리도 곧 그것을 먹는 것이 되니까 결국 우리의 음식 자체의 영양학적 특징과 관련되어서 동물의 식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관성을 띈다. This should be self-evident. 이것은 분명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it is a true. 자, 종종은 by the food industry in its this desire to produce vast quantities of cheap animal protein. 저렴한 동물 단백질의 거대한 양을 만들어내기 위한 바람 속에서 식품 업계에 의해서 그런 진실이 종종은 1번 간과된다. 두 번째 값비싸게 매겨진다. 세 번째 초과 인출되어진다는 오버드라운 간과되어진다, 초과 인출된다, 값비싸게 가격이 매겨진다, 두루 살펴진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The greed has changed. The greed, 그런 탐욕이 뭐예요? 식품업계가 거대한 양의 저렴한 동물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과하는데 그런 탐욕은 바로 대부분의 우리의 식용동물의 식단을 바꿔놓죠. 왜? 한약재 계속 먹여서 예를 들어서 삼겹살 한 근에 만 원인데 한약재 먹이는데 만 원 들어. 그럼 뭐 남는 게 있어? 그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기 많이 그냥 생산하려고 그죠? 좋은 거 안 먹이고 그죠? 저렴한 거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한다는 의미가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에 네모 치시고요. Dear Mr. Jones, 친애하는 존 씨, I have been researching our choices for internet providers over the past week. 나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사항을 인터넷 프로바이더를 위하여 지난 주 동안에, 이런 뜻이니까 인터넷 공급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지난주 내내 검토하고 있으며 I wanted to update you on my progress. 나는 내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We have two options. 우리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네요. HC 케이블과 톨 사우스가 있습니다. 둘 다 offer business plans, 사업계획서를 제공하고 있고 I'll go over the pricing of each plan at the meeting on Tuesday. 나는 화요일에 모임에서 각각의 계획에 대한 가격을 검토할 것입니다. Both the of options I listed. 내가 목록으로 작성한 선택 중에서 두 개 다 have comparable speed, 괄목할 만한 속도와 자료의 이용 제한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I called your personal provider Gogo Satellite. 나는 개인용 프로바이더 제공업자 고고 세틀라이트에도 전화를 했습니다만 But they did not have any business offerings. 그들은 어떠한 사업 계획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They primarily do residential internet service. 그들은 주로 주거하는 개인의 인터넷 서비스를 하더군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가격에 대해서는 화요일 회의에서 점검할 것이다. 오케이. HC 케이블과 톨 사우스는 비슷한 서비스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었다. 오케이. 필자는 고고 세틀라이트의 가정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화는 했지만 상황이 그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3번이 일치하지 않는다. 필자는 IT팀의 동료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예정이다. 그렇죠? 마지막 부분은 I'll talk with Joe and Susan in IT about these options and get their suggestions. 나는 조와 수잔에게도 대화를 할 것입니다. IT 부서에 있는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그렇죠? 내 생각은 그런데 뭐 내 생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회의를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으자 하는 것이니까 4번도 후미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45번 볼게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일관되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쭉 얘기하다가 그 역사적 배경에서 현대에 있는 사실 하나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발달 과정을 쭉 얘기하다가 그것의 어떤 장점을 하나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을 방해하는 문장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뭐 특별하게 여러분이 머리를 썩인다거나 머리 아픈 문제는 아니고요. 자, 글을 적어도 역시 기출문제라든지 기본교재에 나오는 문제를 100개 지문에서 200개 정도 지문을 충분히 여러분이 읽고 검토한다면 감을 잡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Our answer to the how am I doing?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question depends on our own past experiences,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Our answer to the how am I doing question.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뭐뭐에 따라 다르다? 우리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리고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겠죠? 내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높으면 잘하고 있다고 판결할 수는 없겠죠. However, the question is virtually never asked or answered in a social vacuum. 그렇지만 그러한 질문은 사실상 결코 사교적 진공상태,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진공상태란 말은 사교적이고 사회적이라는 건 혼자서만이 어떤 것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이, 셋 이상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회인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질문을 던질 수도 없고 대답을 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에 사교적인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셜 매큐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How am I doing? Almost always.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항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역시 낳게 되는 것이다. In parentheses 그러면 역시 덧붙여 말하면 In parentheses 덧붙여 말하면 Social comparison 사교적 비교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해 준다. 누군가의 행동과 그럼으로써 비판할 수 있다. 업무 지향적인 사람들을. 자, 4번. 많은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모호해서 우리들은 완전하게 확신할 수 없다. 어떤 결론을 얻어야 할지. 그렇죠. 결과적으로 B+라고 하는 좋은 점수인가? 바로 시험에서 대략적인 해답을 이런 질문에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대략적인 대답이 사실은 충분히 좋은 것은 아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주위를 비교해서 보지 않고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타인과의 비교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업무 지향적인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사회적 연관성을 지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는 별개의 질문이 답변이 되겠다. 자, 46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s amazing what a little free beer can accomplish Sam's then known for its dairy and pig farms to become Denmark's showcase for sustainable power eventually going carbon free. 자, 와디아는 놀라운 일이다. 약간의 공짜 맥주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샘소는 그 당시에 낙농과 양돈 농장으로 유명했었는데 덴마크의 지속가능한 동력을 위한 시연장이 되곤 하였다. 지속가능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덴마크의 대표적인 명소가 샘소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탄소가 없는 것으로 가는 즉 무탄소로 향하는 How that would happen?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것은 far from clear. 결코 명백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정부는 처음에는 자금도 제공해 주지 못했고 세금의 감면이라든지 기술적인 전문성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려웠다는 제시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을 요약해서 다음 지문으로 이어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단어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똑같은 공부를 했어도 누구는 말 잘하고 설득력 있게 하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물론 말 잘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역시 성격상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저 활발한 외향적인 사람보다 발표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뭔가 숙달하는 과정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ABC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 첫 번째 제시된 선도문에서 바로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의 공짜 맥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so, 허만슨 showed up. 그래서 허만슨은 showed up, 나타났어. 모든 지역사회와 클럽의 모임에 바로 그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to give his speech for going green. 바로 저탄소 녹색으로 가자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클럽의 모임과 모든 지역사회 모임의 모습을 보였어. 근데 갑자기 A번이 나오기에는 허만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 그것은 효과를 발휘했다. It worked. 사실 그것도 문제고요. C번, given that은 전치사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대시 나왔으니까 접속사 역할입니다. Almost all its power, 거의 모든 그러한 동력은, 거의 모든 그러한 전기는 기름이나 석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The island's 4,300 residents, 그 섬의 4,300명의 주민들이 didn't know a wind turbine, 풍력 발전을 알지 못했어요. Grain silo, 즉 곡물 저장소에서 바로 풍력
풍력의 터빈을 이용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샘소가 드디어 나오죠. 샘소는 이상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었어요. 소렌 해먼슨이라는 사람은 비록 그렇지만 기회를 보았고 즉 가능성을 보았으며 그래서 그 호소력은 즉각적이었고 바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가 마침내 어떤 자금을 확보하기에 이르르고 그 사람은 최초로 자원하여서 스텝과 직원이 동시에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모든 마름대로 클럽이나 이런 데 나타납니다. 자기가 이거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바로 거기 나온 것처럼 바람이 거센 섬에 탭드라는 것은 미개발 지역의 잠재 능력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풍력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경제적인 이점, 샘소 에너지가 역시 에너지를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경제적 이점에 대해서도 계속 어필을 합니다. 모임마다 찾아가서. 자, 그리고 그는 때때로 공짜 맥주를 가져다가 줍니다. 근데 그 공짜 맥주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결국은 바로 10% 이상의 그런 클린 에너지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CAB 4번이 정답. 문제 좋습니다. 47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네요. The emphasis 하면 강조죠. 강조 of decoding 해독에 대한 강조 translated mainly as phonemic awareness and knowledge of the alphabetic principle 주로 음소 인식과 그리고 알파벳 원리의 지식으로서 번역되어지는 해독에 대한 강조는 바로 학교들로 하여금 바로 패키지드 그러면 이것은 상품화되어진 또는 상업적으로 생산된 독서 프로그램을 손을 뻗도록 하게 만들었다. 즉 학생들이 해독의 기술을 숙달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리딩 프로그램. 자, 우리가 함께 연구했던 선생님들에 따르면 이와 같이 몹시 대본화된 독서 교육에 대한 접근법, 다시 말해 상품화되어진 독서 교육법,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뻗고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우리가 연구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양성하는데 Who know how to sound out words? 단어를 소리를 내서 발음하는 방법을 알게 되지만 그것은 결코 독서에 그들을 위한 독서 끝의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니까 독서의 과정이 그들을 위해서 끝나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상품화되어 있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독서를 한다는 것은 마음의 양식을 쌓는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의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또 다른 것을 읽어볼 수 있는 욕구가 생긴다던가 그와 같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던가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 부차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도록 교육 철학에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프로그램화 되어지고 상업화 되어져 있는 것을 학교에 들여다가 그것만 갖다가 강의를 한다거나 그걸 선생님들이 그냥 제시해주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책을 읽는 정도로 끝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While the students can decode and even become fluent oral readers 학생들은 해독 책을 읽을 수 있거나 심지어는 유창한 말로 하는 리더스 독자가 될 수는 있는 반면에 They do not truly comprehend the material 그들은 진정으로 그 자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행간을 읽을 수가 없으며 줄과 줄 사이에 숨겨진 뜻을 알 수 없으며 의미를 추론할 수도 없으며 그리고 작가의 편견도 가려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다른 것들 사이에서 비판할 수도 있고 의미를 추론할 수도 있고 행간에 숨겨진 뜻을 알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상품화된 제품은 그렇다. 고로 독서라는 것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면 되느냐. 2번 자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죠. 단순히 음소적 인식으로 소리를 낼 수 있고 알파벳의 인식으로서
그냥 소리를 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답은 두 번째가 정답이 된다. 48번.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ome cultural groups were often portrayed as gangsters while others were usually shown as the good guys who arrested them. 예를 들어서 일부 문화적인 집단들은 종종 갱스터로서 묘사되기도 했다. 다른 집단들이 통상적으로 그들을 체포했던 좋은 사람으로서 묘사되어졌던 반면에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아주 나쁜 놈, 일부 사람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 이렇게 묘사된 적이 있었다. 과거형으로 썼다는 것에 주목하십니다. were portrayed, were shown. 자, one of the challenges we face in the world today. 우리가 오늘날 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정보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 얻는 많은 정보가 다른 장소에 관해서 많은 정보가 결국은 광고와 오락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보는 광고나 오락물. 당신은 항상 이런 타입의 정보를 신뢰할 수는 없다. A 자리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고요. 자,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광고들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팩트, 사실과 그리고 정직한 의견이라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충분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다시 말해, 광고 왜 하느냐?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 네가 무슨 사람이든, 네가 야만인이든, 문화인이든, 그러면 돈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너에게 내 물건을 팔려고 하는 데 관심을 둔다 이거예요. 자, in the past, 과거에는 the message we received from television programs, advertisement, and movies.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광고와 영화로부터 받는 메시지들은 사실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고정관념으로. 그게 광고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야, 그냥. 여기 맛있는 약수, 계속 맛있는 약수, 이것만 나왔어. 근데 이제 요즘 광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일부의 문화적 그룹은 여기는 좋은, 일부의 문화적 그룹은 여기는 나쁜 이렇게 낙인 찍혀서 나왔다는 거죠. 심지어 장소들도 제공된 적이 있어. 고정관념처럼 유럽의 도시들 예를 들어서 파리나 베니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아름답고 낭만적인 도시라고 여겨졌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같은 도시들, 카이로와 캘커터 같은 도시들은 종종은 바로 가난하고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붐비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과거의 사실을 나열했으니까 D번이 정답이네요. 49번. 내용의 흐름상 적절하지 못한 문장은 뭐냐? The earth is a planet full of life. 지구는 생명체로 가득한 행성이다. 이와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태양이 별의 종류이기 때문이다.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행성 위에서 항상 태양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열과 빛의 공급원을 발산한다. 우리의 태양이 안정적인 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미한다. 그 태양이 똑같은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발산, 열과 빛을 똑같이 변함없이 발산한다는 것을. 일부의 별들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들은 더 커지거나 더 뜨거워지거나 그리고 나서 더 작아지거나 더 시원해지기도 한다. 열과 빛은 그들이 보내는 열과 빛은 무척이나 다양해진다. 만약 우리의 태양이 이처럼 처신한다면 지구는 끓거나 얼고 말 것이다. 반복해서 생명체가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 속에서 존재할 수 없을 텐데지 존재할 수 있을 텐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couldn't exist를 써야만이 문맥상 맞다. 4번이 틀린다. 자, 드디어 마지막 우리 교재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Chicago's Newberry Library and the Brookfield Zoo were among the 10 institutions presented Monday with the National Medal for Museum and Library Service by the First Lady Laura Bush at White House. 자, 시카고의 뉴베리 도서관과 브룩필드 동물원은 10개의 기관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월요일에 국가에게 메달을 받는 그러한 10개의 기관 중에 하나,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공적으로 자로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 로라 부시 여사가 수여하는 백악관에서 그 14상은
바로 뮤지엄 앤 라이브러리 서비스 인 워싱턴 지부에서 제공해 주는데 바로 워싱턴 DC에서 아너 인스티튜션스 그러한 기구들을 명예를 기리기 위한 그들의 수집과 커뮤니티 참여 등등에 대해서 그런 기관에 바로 영광을 수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만 개의 상, 만 달러의 상금을 각각 포함한다. 브룩필드 동물원은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때문에 주 어드벤처 패스포트라는 그러한 프로그램 때문에 그것은 제공해준다. 공짜의 필드 여행을 수입이 낮은 가정들에게 브룩필드 동물원은 또한 살아있는 교실이기도 하다.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라고 로라 부시 영부인께서는 말씀하셨다. The Newberry Library was also honored for its extensive collection. 바로 뉴베리 도서관 또한 영예를 안았다. 광범위한 수집 때문에 more than half a million maps. 50만 장 이상의 지도를 모았던 그런 공적으로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문의 상속의 그들의 가족의 헤리티지죠. 바로 그런 가족에 대한 유산을 찾도록 그렇게 도와준 데 있어서 상장을 수여하는 영예를 안았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신문 기사라든지 또 내지는 어떤 사람의 소설의 글이라든지 사설의 글이라든지 등등을 활용해서 문제를 활용하고 낼 수 있습니다. 1번, 브룩필드 동물원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바로 공짜의 입장을 허락해주는 수입이 낮은 가문들을 위해서. 그렇죠? 밑에서 네 번째 줄 로컴 패밀리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브룩필드 동물원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아이들이 그들의 가족의 역사를 추적하도록 도운 게 아니라 헤리티지를 추적하도록. 히스토리가 아니라 헤리티지. 헤리티지는 유산이고 히스토리는 역사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일치하지 않다. 세 번째, 뉴베리 라이브러리와 브룩필드 동물원은 각각 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맞습니다. 뉴베리 도서관과 도서관은 바로 광범위한 지도에 대한 수집으로서 메달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2번이 틀리는 내용. 오케이.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필수 어휘 180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엄선해서 우리 7종 교과서와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을 혼합해서 1800단어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발음까지 다 돼 있고 뭐 뜻도 뭐 여기다가 뭐 문장을 적어주느니 이런 의견이 분분했지만 여러분 또 많으면 어려워져요. 이거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외울 수 있도록 역시 천천히 하루에 저는 그러고 싶어요. 단어 30개 그 다음에 수거 10개 이런 식으로 외우면서 가볍게 여러분 3, 40개면 한 40개 정도면 아는 거 4분의 1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꾸준히 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한 두 달 정도면 한번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734페이지에 12종 교과서 필수 수거 450은 우리 시험 문제 나오고 독해할 때 필요한 것들이니까 여기는 예문을 실어놨습니다만 거기도 그냥 가볍게 여러분이 뭐 코프 위드 대처하다 턴업 모습을 나타내다 이런 거 정도 그 다음에 메이크업 포 보충하다 이렇게 가벼운 것들을 먼저 쭉 한번 보시면서 끝에 450단어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이 타이틀의 제목들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면 밑에 예문을 보고 그것들을 한번 해석해 보는 가리고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777쪽에 나오는 필수 수거 요약은 제가 하루 분량을 딱딱 묶어서 만들어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과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60일 분량입니다. 두 달 분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바로 그러한 합격의 영광으로 가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요. 여기에 좀 오타가 있는 것들은 제가 빨리 정리를 해서 공전무 올프리 카페에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역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지금까지 열심히 잘 쫓아와준 여러분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희망을 그리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다 보면 결국에 합격도 눈앞에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공적인 이러한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얘기는 못하지만 고 XX 변호사 되셨죠? 요즘에 가끔씩 또 TV도 나오고 했지만 어쨌든 그분이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세 개의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합격을 했는데 그때 한번 어떤 책을 쓰고 연설하는 데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나 오늘 공부 좀 했어. 나 공부 좀 했어. 그 얼만큼의 공부를 공부 좀 했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 나 공부 좀 했어 라고 하는 얘기가 하루에 만약에 5시간이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공부 좀 했어는요 5시간 곱하기 3, 15시간 하셔야 됩니다. 나 공부 좀 했어, 7시간 했어요? 그럼 21시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나 공부 좀 했어, 10시간? 그럼 30시간 공부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내가 공부 좀 했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에 3배의 노력을 해야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고 이 고생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머리로 공부는 해야 돼요. 머리를 쓰면서 잦은 생각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죠? 피곤하면 좀 쉬기도 해야 되지만 머리로 잔머리로 공부하시지 말고 엉덩이로 공부하십시오. 엉덩이로 꾸준하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에 붙어서 집중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며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항상 공전무에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또는 제가 밴딩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역시 개인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밴딩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나는 지났으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저한테 밴딩에 가입 신청을 원하신다고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뭐 기출문제를 조금씩 이제 올려드릴 것이고요. 뭐 사진으로 올리든 뭐든 올려서 올려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전무 카페에 자료가 올라가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료 올려놨으니까 보세요라고 여러분 바쁜 생활 속에서 각양각색의 그죠 직업과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를 좀 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그 올프리에 나오는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모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한 발 한 발 합격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앞으로도 할 것이고 문제풀이라든지 기출문제라든지 그리고 참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은 기초 영어를 반드시 한번 그죠? 얇은 책을 한번 빨리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하시고 다시 한번 이 교과서를 그죠? 기본서를 잡게 된다면 훨씬 더 빨리 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자, 오늘 그죠? 어쨌든 감개가 무량한데 계속해서 여러분과 만나서 싸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시고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